반갑습니다, 여러분. CW 리테일링의 황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작업 영상을 너무 안 올린 것 같아서 광택 영상을 한번 올리려고 해요. 손님 차량이고 차량은 소렌토. 출고된 지가 뭐 한 1, 2년 정도밖에 안 된 차 같은데 오늘 요 놈을 한번 차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기스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흠집, 스크래치는 별로 많이 없는 상태인데 관리를 조금 잘못해가지고 생긴 지금 얼룩들이 좀 많아요. 얼룩들이 좀 많고 요런 애들 때문에 광이 조금 안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차주분이 하는 말이 다른 차들 똑같은 색상의 다른 소렌토들은 관리를 하면 조금 반짝거리는데 자기 차는 반짝거리지가 않는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죠. 자, 요런 게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렇게 이제 차량 한번 보시면 이런 얼룩들이 지금 보이죠. 이런 것들 지금 이 차는 세차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세차 다 하고 철분 제거까지 다 마치고 전 처리를 다 끝낸 차량인데 요거는 해도 지지 않는 얼룩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차주분이 세차를 하시면서 왁스 같은 걸로 이제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죠? 보통 차주분들 관리를 하시는데 그 관리를 하셨을 때 이런 왁스 버핑 얼룩이라고 하죠. 왁스를 하고 제대로 버핑을 안 하셔가지고 이것들이 굳어가지고 계속 응고된 상태에서 오래 지나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얼룩처럼 다 지금 부위별로 전체적으로 보면 광도가 일단 조금 많이 탁해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LED를 비춰본다고 하더라도 조금 뿌옇게 이렇게 올라오죠. LED 등 자체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무리 세차를 깨끗이 한다 한들 이런 얼룩들 때문에 도장면이 전체적으로 조금 탁해 보이는 경우가 있고 조금씩 보면 카메라에는 잡힐 줄은 모르겠는데 이런 워터스팟들도 아주 작은 워터스팟들도 좀 많이 보여요. 워터스팟들도 좀 보이고 이 차는 뭐 스크래치가 그렇게 많다기보다는 광도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많이 탁하기 때문에 요런 거를 완화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차량 상태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 스크래치는 많은 편이 아니에요. 스크래치는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얘는 주목적은 광을 올리는 게 포커스를 두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전처리는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작업을 해서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랜 시간이 걸쳐가지고 이제 작업이 다 끝났어요. 한 10시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이 차가 오늘 출고라서 조금 빨리빨리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뭐 좀 광택 내고 한번 설명을 원래 기준은 제가 드렸어야 됐는데 시간이 좀 쫓기다 보니까 유리막까지 지금 작업을 싹 다 했어요. 싹 다 해가지고 마무리가 다 됐고 이제 서비스로 유리발수 코팅까지 지금 일단 시공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차 상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쨍해요. 쨍하고 아까 기존에 작업하기 전에는 도장면이 좀 흐리멍텅했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싹 다 전체 다 잡았고 유리막 코팅은 항상 하는 저희 CW 코팅제 그걸로 도포를 했습니다. 했고 차량 상태 한번 보여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그리고 요번 주 일요일 말고 그 다음 주 주말쯤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광택 쪽으로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배우고 싶은 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제 차로 한번 광택 시연회처럼 해가지고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 와갖고 좀 가르쳐 드리고 제 차로 광택 내는 거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혹시라도 자기 광택기라든지 장비가 있으신 분들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시면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그 일정은 제가 다시 한번 영상으로 한번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하루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감사합니다.